쇼미더코민. 미분양 위험 지역에서 새롭게 예정되어 있는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 그 해답을 내려드릴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더샵 방향 베이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이제 광양시 거주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황금지구에 더샵 광양 베이센트 분양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죠. 원래 7월 예정이었습니다만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더샵 광양 베이센트를 분양을 받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기존에 분양을 이미 진행을 했었던 광양 푸르지오 분양권을 매수를 해서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입주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고민이 될 만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새롭게 어느 지역이 될건 간에 새롭게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그 신도시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신도시를 설명하는 다양한 매체에서 사실은 이제 광고에 가까운 굉장히 큰 장밋빛 그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심어주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라도 관심을 갖고 저쪽에 아파트 분양되면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광양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입니다. 그것이 1순위입니다. 다른 모든 입지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전남 광양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도 부동산 시세,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멈추지를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산, 김천, 광양, 거제, 창원, 양산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 몇 개 되지 않는 미분양 관리 지역 안에 전라남도 광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그 선정 요건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그 미분양의 해소 상태가 원활하지 못하다라든지 차후에 미분양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라든지 주위에서 이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지정이 되면 정해놓은 기간 동안 예비 심사 혹은 사전 심사 방식을 통해서 본래의 분양 보증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간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분양까지 이루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이 딱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몇 세대 정도가 현재 전남 광양에서 미분양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말 현재 전라남도의 미분양 현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광양시의 현황만 좀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산 한라비발디가 317세대, 그리고 광양 동문 굿모닝 힐맘시티가 200세대, 이렇게 도합 517세대 미분양이 아직까지 다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광양 베이센트가 총 727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27세대 새롭게 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광양시에서 기존에 이미 분양을 시도를 했지만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세대수가 517세대인 것입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이 미분양 상황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 지역의 도시의 전체적인 인구의 상황과 주택 수급 구조를 알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까지 포함해서 좀 전반적인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광양시에는 총 9개의 신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총 계획 세대는 38,515세대, 그리고 계획 인구는 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장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계획은 2025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연차별 계획 인구의 근거를 해서 이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인데,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 인구는 2015년 25만 명, 그리고 2020년 28만 명, 2025년은 30만 명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죠. 2021년 현재 광양시의 인구는 15만 명을 약간 넘기는 수준이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양시 자체적으로는 이 15만 명을 실제로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계획인구 2020년 28만 명인데 실제 인구는 15만 명밖에 안 되는 것, 계획보다 현실에서 13만 명이 모자란 것이죠. 제가 부동산 분석을 하면서 전국 각 지역에 그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광범위하게 살펴봤었는데, 계획상의 인구와 실제 인구가 이렇게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미리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연차별 예상 인구 대비 실제 인구가 13만 명 부족한 상태에서 9개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10만 명의 인구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광양시에도 노후주택, 노후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저 잡혀있는 10만 명의 인구가 고스란히 순증분으로 계산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멸실주택이 있을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인구 15만 명인데 9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은 너무나도 과도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황금지구, 이 광양 베이센트가 들어가는 황금지구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6,12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인구로는 16,840명입니다. 현재까지 광양 베이센트를 포함해서 총 3개 단지 약 4,000세대가 계획이 잡혀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2,000세대죠. 정정하겠습니다. 약 2,000세대가 계획이 잡혀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남아있는 앞으로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물량이 4,000세대가 더 남아있는 것입니다. 광양 베이센트 727세대가 어떻게 해서든 뭐 1순위에 다 해당 지역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꾸역꾸역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뭐 사후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밀어내기식 분양을 한다 손 치더라도 추가로 남아있는 게 또 4,000세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물량을 과연 현재의 상태에서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에서 광양시가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황금지구의 광양 베이센트를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한다. 3년 후에 입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체 황금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 앞으로 추가로 몇천 세대가 남아 있으니까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기반시설이 완료가 될 때까지. 하다못해 자녀를 데리고 계신 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낼 학교도 아직 없는 상태인 것이죠. 굉장히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 정주환경 측면에서 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의해서 검토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더샵 광양 베이센트에 앞서서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이 이 황금지구 2-2블럭에 분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광양시의 현재 미분양 현황 그리고 주택 수급 구조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 565세대 중에서 102세대가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되지 못하고 2순위에서도 안 되고 예비 당첨자에서도 안 되고 최종적으로 102세대가 무순위 청약까지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옆에 블록의 푸르지오 더 센트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광양 베이센트라고 특별한 뾰족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에 책정했던 가격, 분양가격 3억 1,700만 원 정도였네요. 이 정도 가격으로 당연히 책정을 하려고 하겠죠. 더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건설사는 거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문제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광양시의 분양 가격이,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그 지역의 평균적인 매매 가격 대비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객관적으로 보시려면 다른 지역과 견주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광양시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청약 제도도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가격까지 규제를 받지 않아서 가격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거나 아니면 고분양가 심사를 받고 있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 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은 서초구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격의 1.2배 수준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 추정 분양가를 발표를 할 때 고분양가다라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던 곳이 있죠. 인천 계양구입니다. 인천 계양구도 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이 그 지역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격의 1.5배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광양시의 분양가격은 그 지역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격의 2.3배에 달하는 것이죠. 광양 프루지오 더 센트럴이 그 정도 가격 수준이었고 앞으로 분양을 하게 될 광양 베이센트, 더샵 광양 베이센트도 당연히 2.3배 수준 정도로 예측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대비 상당히 그 지역의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비싼 가격에 분양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비싼 가격에 내가 아파트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미분양이 아직까지도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득이 되고 합리적인 방향이 될 것인가 한번 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을 더 선호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계신 걸 겁니다. 하지만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은 황금지구는 미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미완의 도시이고 도시가 개발되는 그 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축을 고르시더라도 광양시청을 중심으로 한 이 광양시의 구도심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깔려있는 학교도 있고 내 생활 편의시설, 상업시설들이 다 확보되어 있는 이 구도심 가까이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먼저 공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광양 프루지오 더 퍼스트, 이 사례에서 질문을 하신 프루지오 더 퍼스트라든지 광양 센트럴 자이의 분양권도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광양 동문 굿모닝 힐맘시티,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나한테 맞는 층이나 뭐 선호를 하고 평소에 선호하셨던 뭐 그런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황금지구보다는 훨씬 더 도심지에 근접해 있고 그래서 내가 바로 입주를 한 이후에 불편함을 겪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렇게 미분양 위험이 지속이 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역을 선별을 하실 때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상태라면 신도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의 기준을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아직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좋은 시장입니다만 그 지역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들여다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지역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청약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늘 견주어 보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